어깨보다는 최소한 1.5배는 벌려야 된다. 그럼 왜 그러냐? 궁금한 하나 질문해봐. 다리가 빨라지는 법을 알려주세요. 최고. 다리만 뛰고. 다리만 뛰고. 자,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 이 시간부로 어떻게 해야 되죠? 탈출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게 돼요. 그러니까 스텝 탈출 속도가 우리가 빨라야 되거든요. 어깨보다는 최소한 1.5배는 벌려야 된다. 그럼 왜 그러냐? 자, 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이동성 코치입니다. 자, 오늘 이 시간에는요, 스텝, 우리 배드민턴에서 스텝은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그 중에서도 스텝이 처음 이루어지는 그 스플릿 스텝, 상대방이 칠 때 내가 반응을 하고 나가고, 상대방이 칠 때 반응하고 나가고, 자,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플릿 스텝이죠.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원리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, 단순하게 아직까지도 다리만 뛰는 동작으로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스플릿 스텝을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 스플릿 스텝은 이 지면 반력을 받기 위한 동작이에요. 스텝이 반응하는 속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스플릿 스텝을 밟게 되는데, 중요한 건 이러한 지면 반력을 받고 스텝을 빨리 차고 나가고, 자, 이러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, 이 다리에 대한 스탠스가 중요해요. 다리에 대한 스탠스가 상대방 칠 때 타이밍 잡고, 상대방 칠 때 타이밍 잡고, 자, 이렇게 하면은 이 지면 반력을 받아서 이 스텝이 바로 내가 탈출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게 돼요. 그러니까 스텝 탈출 속도가 우리가 빨라야 되거든요. 내가 이 자리에서 탈출하는 속도가 빨라야 된다. 자, 그러려면 항상 이 다리에 대한 스탠스는 이 본인 어깨 넓이 한 1.5배 정도는 벌리셔야 돼요. 대부분 이제 준비 동작을 이제 어깨 넓이 정도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어깨보다는 최소한 1.5배는 벌려야 된다. 어깨보다 다리에 대한 스탠스를 1.5배는 벌려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탕 차고 나가고, 또 타이밍 잡고 나가고, 타이밍 잡고 나가고, 타이밍 잡고 나가고, 타이밍 잡고 나가고, 자,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리를 어깨보다 최소 1.5배, 조금 더 뭐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는 해야지 이 탈출 속도가 빨라져요. 그럼 왜 그러냐? 아래쪽으로 실리는 하중의 힘, 이 내 중력의 힘을 최대한 아래로 지탱하고 전달되는 게 아니라 분산을 시켜야 된다. 그래야 내가 스텝에 대한 탈출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. 자,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플릿 스텝 밟고 이런 지면 반력을 받아서 스텝을 차고 나가실 때 다리만 뛰고, 자,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 이 시간부로 어떻게 해야 되죠? 다리를 항상 벌어지면서 빨리 탈출하고, 벌어지면서 빨리 탈출하고, 내 중력의 힘을, 내 하중의 힘을 분산시켜서 탈출하고, 그렇죠? 분산시켜서 탈출하고. 자,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스플릿 스텝을 연습하시다 보면 스텝이 차고 나가는 이 시간이 굉장히 단축될 수 있습니다. 자, 스플릿 스텝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렸고요.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어깨 넓이 한 1.5배는 항상 벌어지면서 다리에 대한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스텝 타이밍을 잡으신다면 내가 도달해야 되는 위치까지 밟는 스텝에 대한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. 자,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교육한 부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또 한번 이미스트링하고 또 코트장 가서 연습하셔서 이 부분 잘 하시면은 이제 레슨 받으시면서 코치님한테 잘했어 칭찬 이거 칭찬 받으면서 할 수 있고, 또 파트너한테 또 칭찬, 발 빨라, 좋아 자,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, 연습 많이 하셔서 코트 위를 누비는 여러분들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Yeah.